양세종 씨께서 머리를 많이 기르셨어요. 특히 뭐 양세종 씨도 그렇고 우도환 씨도 그렇고 장발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. 그런데 분명히 기르시면서 저희 여성들도 머리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. 남성분들은 더 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? 네, 머리는 한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길렀고요. 그 머리가 길었을 때 고충은 밥 먹을 때, 운동할 때, 뭐 그래서 항상 팔찌 가지고 다니면서 묶고 다닙니다. 아, 자꾸 머리카락이 입속으로 들어가서요? 네네네. 그래서 항상 팔찌로 묶고. 또 질문이 하나 뭐였나요, 기자님? 어떻게 준비했는지. 골방에서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네. 혹시 양세종 씨 머리 기른 나 보면서 나좀잘 어울리는데 멋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? 작품 끝나면 바로 자를 겁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현 씨의 스케줄을 걱정해 주시는 질문을 하셨어요. 일단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요. 타이트한 스케줄을 보면서 저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현장에 가면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엔돌핀이 솟는 그런 느낌이었고요. 또, 내가 생각보다 체력이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